이런 씨는 것 들었을 때 같은데. 어떠세요? 아, 이렇게 봤을 땐 너무너무 애기 같은 이런 외모라. 애기죠, 애기요, 네. 네. 근데 너무 그 착하디 착한 그런 모습에서 네. 무대에서 추임새를 넣으면서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그런 모습은 네. 이게 과연 저 나이에 저 친구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영리하고 그 무대를 잘 이끌어 나가는 네. 아,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인기를 얻고 활동을 하고 있는 거겠죠. 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노래하는 이찬원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우리 이찬원님이 자가격리하는 동안 사실은 제가 우리 CBS 가요 속으로의 우리 유리상자 박승환님이랑 응원의 메시지 인터뷰를 땄습니다. 아무래도 장민호 형님, 영탁님, 김희재님이 모두 코로나19 완쾌를 한 다음에 틀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갖고 제가 지금에서야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유리상자 박승화님이 이찬원님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 또 칭찬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박승화님, 어떤 내용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리상자 박승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찬원 씨 1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 보니까 26세 나이로 이렇게 노래를 잘 부르는 것, 또 특히 트로트의 그 맛을 살려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찬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만큼 이찬원 군이 잘 해내고 있습니다. 자, 찬원 군이 보니까 야구를 참 잘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제가 마침 연예인 야구팀 단장으로 있는데 저희 팀에 들어오실 의향 혹시 있으세요? 아, 만나서 이야기 해보고 싶네요. 자, 들어오시겠다면 저희들이 한번 의논하에 영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유리상자의 박승환님 아니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네. 오랜만에 권현찬 씨 목소리 만나게 되네요. 네, 아우, 저 요즘 뭐 어그로들이 괴롭혀서 뭐 고소장 날린다고 뭐 정신없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네네네. 이제 뭐다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자, 요즘 방송국이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난리가 아니네요. 아유,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렇습니다, 정말. 네네네. 뭐 저희 KBS 같은 경우에도 전 출연자들 그 PCR 검사에서 음성 확인증을 좀 내라고 저한테도 통보가 왔고요. 아, 네네. 근데 우리 그러던 중에 우리 또 임영웅 씨가 코로나19 음성으로 나오긴 했지만서 또 2주간 자가격리가 네, 들어갔잖아요. 음성 나와도 자가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 먼저 우리 임영웅 씨한테 네, 한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 박승환님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뭐 저는 그냥 라디오 진행만 계속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저도 한두 곳 생겼던 네. 콘서트가 다 다시 또 취소가 되고, 그나마 노래를 할수 있겠다 싶어서 좀 기뻤었는데, 그 네네네네. 기쁨도 잠시였고요. 다시, 사라지는 그걸 알게 됐죠. 뭐 어쩔 수 없죠. 지금 이 시국에 잘 따라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네네네네. 그냥 그렇습니다. 좀, 사실 재미는 없습니다. 사실은 뭐 5월, 6월달 좀 행사가 풀려서 저도 강연 좀 하고 그랬었는데 다시 문이 뭐다 잠겼는데 근데 뭐 사실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힘든 거니까 뭐 같이 버텨야겠죠 아, 뭐. 그럼요, 그럼요. 자, 그러면은 또 요번에 이찬원 씨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찬원 씨는 작년 12월에 아마 한번 아팠기 때문에 아, 한번 코로나19를 겪었기 때문에 항체가 생겼을 것 같다고 참 요번에 음성이라서 다행인데요. 그래도 어우, 걱정했습니다. 그럼요, 이찬원 씨. 그 얼굴과 그 당황했을 그 모습들이 막 매치가 돼요. 얼마나 놀라고 그랬을까요? 찬원 씨뿐이 아니라 뭐 맨날 말씀드리지만 찬원 씨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네네네네. 이분들이 얼마나 함께 놀랐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박승환님은 코로나19 백신 언제 맞습니까? 저는 8월 16일 날 맞게 됐습니다. 이번에 아, 저보다 하루 빠르시네요. 그래요. 예. 네. 제가 밤한 3시? 새벽 3시까지 기다렸다가 네. 예약에 성공해서요. 네. 그때 주사를 맞기로 했습니다. 아, 그거 그렇게 예약해도 되고요. 동네 병원 의원 가면 그냥 예약해주더라고요. 예, 그렇게도 되는데 제가 라디오 때문에 시간을 맞추기가 아, 어려워서 바쁘구나, 바쁘구나. 예, 그래서
잘 못하고 있었어요. 네, 저는 한번 200명까지 들어갔는데 네. 제 순서가 돼서 튕겨나가고 다시 들어가니까 28만 명이 앞에 기다리고 있어갖고 저도 몇 번 그러다가 결국 네. 성공했어요. 근데 그만큼 코로나 이거 19 100, 코로나 19 백신 맞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지금 현실에서 일단 맞아야죠. 방어를 하려면 맞아야 되는 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이찬원 씨 팬들 찬스 여러분들도 좀 깜짝 놀라셨을 텐데 네. 왜냐하면 또 예전의 경험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위로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찬스 여러분 뭐 많이 놀라셨죠. 에, 찬원 군이 건강하잖아요. 건강한 만큼 잘 이겨내고 그런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해요. 놀란 게 좀 걱정은 되지만 충분히 잘 이겨내고 또 멋진 모습 보여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또 우리 박승환님의 유튜브 박승화의 다시 한번 우리 이찬원 씨의 곡도 언제 올라올까요?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던데. 박승화의 다시 한번 뭐 그리고 또 가요 속으로의 우리 네. 찬스 여러분들이 많이 사연 보내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 또... 찬원이 노래는 언제 틀어주고 언제 노래 불러줄 거냐. 뭐 많이 틀어주시잖아요. 그랬는데 그렇게 자주 못해드려서 참 죄송한 마음은 많이 있습니다. 한 가수의 노래를 네. 계속 이렇게 막 틀기가 그렇잖아요. 어렵거든요, 사실. 네네네네. 제가 최대한 신경 써서 노래도 해보고 네. 그리고 노래 또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찬원 씨가 앞에 있다면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아, 우리 찬원 군, 아, 많이 놀라고 걱정되고 힘들었을 텐데, 역시나 이 많은 분들이 또 생각해 주시는 만큼 기운 얻어서 더 멋진 모습, 더 밝고 경쾌한 우리 찬원 군의 그 본 모습을 또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찬원 씨는 들었을 때 어떠세요? 아, 이렇게 봤을 땐 너무너무 애기 같은 이런 외모가. 애기죠, 애기요. 네. 네. 근데 너무 그 착하니 착한 그런 모습에서 네. 무대에서 추임새를 넣으면서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그런 모습은 네. 이게 과연 저 나이에 저 친구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영리하고 그 무대를 잘 이끌어 나가는 네. 아,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인기를 얻고 활동을 하고 있는 거겠죠. 네. 박승화의 유튜브 박승화의 다시 한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우리 박승화 씨 팬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예. 유리상자 공연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공연이 또 없어졌어요 하고 질문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또 미리 알고 이렇게 됐다고 얘기해주시는 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유리상자 그리고 저 모두 모두 정말 공연하고 싶고 공연장에서 노래하고 싶고 그런 모습은 변함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시기, 이 시국을 잘 넘겼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저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네,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우리 유리상자 박승아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찬원님을 사랑하는 우리 찬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이찬원님 노래 듣고 총공하고 스밍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찬원님 최고의 나라가 되십시오. 근데 이찬원님만 최고되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찬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스팬 여러분 한분한분 최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찬원 최고, 찬스팬 여러분 최고, 박승환님 최고입니다.